이 세종 씨는 하늘도 공기도 맑고 쾌창해갖고 그 이 하늘에 계신 어떤 높은 분의 어떤 가호가 뭐예요? 빨리 와닿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별표한 대로만 보세요. 아니 기출 문제 보고 시간 되시면 보는데 만약에 그 이거 제대로 이거라도 별표한 대로만 제대로 그거라도 보세요. 확실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있죠? 나중에 그 동형모의고사 나오죠? 그거 별표한 것만 또 보시고 동형모의고사 풀면 그거 보세요. 그 왜냐면 그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많은 양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1차 과목 1차를 붙어야지만이 이 동네방네 면피를 하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1차 붙으면 아쉽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면이 쓰려면 일단 1차라도 돼야 되니까 일단 1차 열심히 하시고 하시고 이제 2차는 좀 이렇게 그 별표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84페이지 용의물권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의물권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필요적 계상이 뭐냐? 일단 객체부터 먼저 기억하고, 용의물권은 부동산 일부로 가능하고, 공유지분 안 되고, 중부등이 안 된다 그랬죠? 기본적인 상황 보고, 필요적 계상과 임의적 계상 있죠?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요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전세금과 전전세금, 그 다음에 목적인 범위 있죠? 이런 거, 이 기본적인 상황을 보자. 그래서 이제 28번을 별표해 두시고, 자, 틀린 것 됐을 때 일단 1번은 뭐예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 설정하는 게 필요적 사항이죠? 이 목적과 범위는 꼭 써야 된다는 게 등기부 사항에. 자, 그래서 신청서에 꼭 써라죠. 지로는 임의적 사항이죠? 지로는. 자,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은 뭐예요? 최장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단기간만 자, 30년, 15년, 5년입니다. 근데, 불확정기간도 가능해요.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라는, 이 불확정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에,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분할하지 않고도, 전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일부도 가능하니까. 자, 3번이 답이고, 4번에 뭐예요? 농지는 뭐예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지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3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30번 별표 두시고 지역권 얘기 나오죠?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관의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에 설정 등기 할 때는 지역권의 설정 목적을 기록하지 않는다 써 있는데 당연히 뭐예요?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돼요. 필요적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가만히 나오는 거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그 28번 문제도 나왔지만 3번처럼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객체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적 계상이 뭔가 목적권이 있죠? 자 30번 문제처럼 이 지역권의 유역지 승역지 표시 목적범위 이런 거 꼭 써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유역지의 소유권이 연될 때 지역권은 부기등기를 연된다 하는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민법에서 항상 배우지만 이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이전 등기 자체가 없죠? 이 지역권은 어디에? 유역지 소유권에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부정성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다니지 수반성으로 따라다니지 지역권 자체만 이전할 수는 없어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3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권자를 권리자 유역지 소유권자를 의무자로 공동이 자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유역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는 어디에? 설정 등기는 이 승역지 등기부에 을구해요. 만약에 유역지 소유권자가 갑이고 승역지 소유권자가 을이다 하게 되면 1번 이 승역지 소유권자가 이 갑이 요구를 하고 유역지니까 을이 뭐예요? 승역지니까 승낙을 한 거예요. 내가 네 땅을 뭐예요? 자 통행을 하겠다 아니 뭐예요?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인수지역권을 좀 해달라 갑이 요구를 해요. 자 그래서 요구하니까 뭐예요? 얘가 승낙했으니까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의 무슨 등기? 지역권의 설정 등기를 해요. 설정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얘가 권리자고 응해주는 사람이 얘가 뭐예요? 얘가 의무자예요. 그래서 자 유역지 소유권자가 권리자 승역지 소유권자가 뭐예요? 의무자다.
자, 승역지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 4번에 지역권 설정된 게 이렇게 지역권에 설정된 게 하죠?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설정된 게 하죠? 그럼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자, 유역지 땅 이 등기부당의 을구에 1번 뭐라고? 1번, 자, 유역지가 뭐라고? 유역지가 지역권이다라고 등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유역지가 지역권이라고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을 해요. 이 설정은 계약이고, 이렇게 유역지 지역권이라고 쓰는 걸 이게 등기관 직권한다. 보자. 왜? 자, 거기 5번에 뭐예요? 5번에 승역지 지상권자 있죠?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유역지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와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도 이 유역지의 지상권자도 승역지의 지상권자하고 지역권 쪽 설정계약의 주체 얘는 의무자고 얘는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민법에 이거 배우죠? 민법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워요? 한 거 같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등기법 시험 문제에 만약에 용의물권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만약에 틀리면 이 전국적으로 혼자 틀리는 거라고. 그렇게 민법 공부하면서 이거 틀릴 수 없어요. 이런 게 다 그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문제를 보게 되면 30번 문제에 옳은 것 그래서 옳은 게 몇 번인데 그 5번인데 에? 5번이죠? 민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몇 번도 2번도 자, 유역지는, 이 지역권은 잊었는 게 안 된다는 것도 다 배운 얘기고. 근데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건 뭐에 대한 얘기니까. 거기 4번처럼 뭐예요? 이렇게. 유역지가 지역권이든 이런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한다. 이제 이런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이거. 반드시 뭘 쓰라고. 목적범위 있죠? 그런 거 쓰라고. 그런 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몇 번에 86페이지에 거기 32번을 별표합니다. 32번을 별표해 두시고 거기 자 32번 전세권 등기 나오죠? 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 다음에 등기관은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뭐예요? 기록해야 된다 써있어요. 근데 3번에 왜 틀렸냐면 이렇게 뭐예요? 전세금은 자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전세권 등기할 때는 자 이 목적인 범위를 꼭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은 임의적사항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몇 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자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 뭐라고? 전세권 뭐예요? 설정 뭐예요? 설정 등기 시 어디에?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는 뭘 써야 된다는 게요? 전세금을 이 전세금을 뭐예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도 아니게 왜? 기록해야 된다. 이 전세금은 필요사항이니까. 근데 몇 번에 동그라미 3번 지문에 뭐라 됐냐면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한다 했죠?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이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존속기간은 자 뭐라고 기재해야 한다. 기록 뭐예요? 이렇게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려면 이 앞에 뭐라고 등기 원인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 원인의 계약상에 뭐예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으면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뭐 없이 이 등기원이란 말이 없으면 자 이렇게 존속기간을 뭐예요? 기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필요계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 써야 돼요? 기록할 수 있다라고 써야 된다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응? 그렇게 보자. 그래서 항상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을 등기부에 쓰려면 뭐예요? 무슨 말이 앞에 나와야 됩니까? 등기 원인, 계약상의 원인이 있을 때, 계약상, 등기 원인의 뭐예요? 계약상의 존속기간이 있을 때 기록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자, 3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4번은 뭐예요?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부동산 일부, 전세권, 있다 그랬죠? 자, 33번은 별표합니다.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등기 원인의 위약금의 약정이 있을 땐 써야 되겠죠? 왜? 이건 임의적이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등기 원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원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계약상에. 자, 위약금의 약정이 있을 때는 뭐예요? 기록해야 된다 했죠. 그다음 2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2번은 뭐예요? 2번이 당연히 틀렸는데 줄 치세요. 뭐라고?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가 아니라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뭐예요?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라는 채권의 종된 권리야. 자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죠? 자, 이렇게 전세권의 뭐예요? 전세권의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소멸하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전세금을 안 되돌리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뭐예요? 자,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전세, 물건은 소멸됐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 남한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양도할 수 있다. 항상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거나 전세권이 뭐예요? 소멸된 후에 하라. 소멸된 전에 하라고 후에 하라고. 후에 하라니까 소멸 후에 하라니까 소멸. 그거 틀렸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세금의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에서 이전등기 할 때는 돈 써야 되겠죠? 자, 양도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다가 토지등기부에 그 토지등기부에 토지만이란 말을 안 써도 돼. 건물은 건물만이란 말을 쓰는 것은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어디까지 땅까지 미치니까 그렇고. 자, 토지는 안 써도 되고 전세권 등기 있다 써있죠?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전세금을 감액하죠? 감액이기도 모든 거네. 전세권에 변경등기 하죠? 변경등기 하게 되면 공동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뭐예요? 전세금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지상권에 뭐예요?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뭐 한다는 게 단축한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 이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액한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이 채권액 있죠? 채권액과 채권채권액을 증액하거나 뭐예요? 감액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 권리, 지상권, 전세권 뭐예요? 저당권의 권리 변경등기예요. 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1번에서 지금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자, 소유권자가 갑이다. 자, 소유권 변경이 갑이죠? 그러면 1번, 자, 저당권 설정등기 하죠? 채권액을 써요. 채권액이 뭐예요? 1억 2천이다. 자, 채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갑이다. 변제기 있죠? 변제기. 2019년도 9월 3일까지다. 이자 발생기 있죠? 이자와 원금이 지급시죠? 이거, 여러분, 이거 돈 빌려주려면 특약상 잘 써야 돼요. 왜냐면, 자, 이자와 원금의 지급 장소 같은 걸 잘 써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 빌려주려고 집에 오죠? 막 그냥 뭐예요? 막, 거기서 막 고개 숙여하면서 돈 빌려가죠? 그 돈 갚을 때 되면 뭐라 해야 되냐면 전화가 와서, 저 미국에 있는데요. 받으러 오세요. 왜? 지급 장소를 특약을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뭐예요? 그 원금과 이자는 뭐예요? 자, 빌려간 장소에서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해놓지 않으면, 나 이 별걸 다 봐요. 뭐, 나 지금 울릉도가 있는데, 뭐야. 배가 안 떠갖고, 육지로 갈 수가 없다. 돈을 지금 갚을 수가 없대. 그냥 지로로 보내면 되지. 갚을 수 없대. 뭐, 지금 울릉도인데 통화도 안 된대. 통화가 안 들리네요. 그럼. 나는 울릉도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울릉도 가서 비만이 오면 전화 안 돼요? 아닐 것 같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이거 돈 빌릴 때 잘해야 되죠. 이게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자,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에 이 채권액을 증액한다는 게 증액. 그 증액하게 되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갑하고라고.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계약을. 응? 공동인청이야. 그럼 이 아래 무슨 계약하고 이 아래 이렇게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에 변경등기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3천만 원만. 그래서 두 사람이 재계약을 했고 얼마 됐어요? 지금 1억 5천이 됐죠? 그래요. 지금 1억 2천이 아니라 이제 1억 5천 됐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요구를 해요. 뭐라고? 야, 내가 너한테 3천을 더 빌려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등기부를 보고 1억 2천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빨리 이거 얼마로 고쳐달라는 게 이거 1억 5천만 원으로 고쳐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변경등기야. 왜? 일부를 고치는 건 변경. 전부 다 지우는 건 무슨 등기니까? 마수 등기니까.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요구했으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이 소유권자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야. 에?
그 내용이 다 똑같다는 게 뭐라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다 같은데, 연장이라든가 단축이죠? 증액과 감액, 증액과 감액이죠? 그럼 이게 다 이거 끝에, 이거 앞에 거 보자, 앞에 걸. 그러면 연장과 단축인데, 단축을, 이 단축하고 연장을 보면 연장에 동그라미 있죠? 그 증액하고 감액할 때 증액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도 증액에 동그라미 있죠? 그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뭐예요? 동그라미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인감증명. 인감증명 뭐예요? 인감증명 동그라미 의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소유자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항상 증액을 할 때는, 연장이나 증액을 할 때는, 자,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뭘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증을 내라는, 인감증명. 근데 반대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자, 전세금을 뭐예요? 감액을 하죠. 감액. 전세금을 감액할 때는 누가, 이 전세권자가 반대로 의무자가 되고, 자, 권리자가 소유권자가 되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나, 이 전세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뭘 내진 않아요. 이거 인감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왜? 인감증을 제출하는 건 누가 의무자일 때, 증액할 때 내는 거예요. 증액할 때, 감액할 때는 내는 게 아니에요. 감자는 뭐가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내, 안 내니까 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인감증을 내는 것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니까 항상 증액할 때, 증자, 증자 있죠? 그렇게, 그렇게, 왜냐면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고 등기소, 저 시험 보러 갈 때, 아, 얘가 얘한테 돈을 얼마 빌렸으니까, 이거 생각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만 증액, 연장, 증, 연, 영, 동그라미 치면 동그라미 인감증 소유자 의무자,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후에 하는 거니까. 자, 오늘 34번의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돼서, 자,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으나 농지는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다. 자, 수계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어요. 왜? 이 전세권도, 자, 전세금이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부동산이 다섯 개인 뭐예요? 다섯 개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공동 전세 목록이라 하는데, 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 권리가 뭐예요? 그게 채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채권이니까 그 맞는 얘기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유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등기할 때 등기 기록에 뭐예요?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자, 당연히 뭐예요? 자, 그 소유권자 전원이 의무자가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세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요. 왜?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죠?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전세권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 인감증을 내야 안 내요, 이거? 안 낸다, 그죠? 뭐 할 때는 낸다고? 설정 등기할 때는 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자가 갑이죠? 이 갑이 뭐예요? 갑이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 등기 해줄 때는 얘가 소유권자니까, 얘가 소유권자니까 인감증 내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뭐예요? 전세권을 뭐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1번 전세권 이전 등기 하죠? 얘가 뭐라고? 얘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뭘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인감증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감증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뭘 분실하면,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면, 그죠? 종전에는 뭐예요? 종전에는 직접 가면 뭐예요? 직접 가면, 자, 직접 가면, 자, 본인이 여부가 확인되니까 안 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무조건, 무조건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의무자가 됐을 때, 이 전세권자가 뭐 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이 병이란 사람이 말소 등기하나, 이전 등기하죠?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게 분실했으면 이제 무조건 뭘 내야 돼, 이제. 인감증 내는 걸로. 이제 이건 시험에 오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개정된 거니까 한번 봐주라는 게. 어?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거기 그, 자, 전세권의 설정 등기할 때는 내나, 이전 등기할 때는 원칙으로 뭘 내지 않아요, 이거. 인감증 제출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며 등기 실행은 부기등기죠. 왜? 소유권자가 아닌 뭐예요? 아닌 사람은 의무자일 때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지, 인감증 안 내도 되니까.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번에 거기 88페이지에 그 36번 용의문구 옳지 않은 거 있죠?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거기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불확정기간으로 정한 지상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불확정기간 하나죠?
철탑 존속기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실행 가능하나 권리 지분은 철저할 수 없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중복 등기할 수 없다. 맞고. 3번의 계층 구분권의 특정 계층에 구분 소유를 하기 위한 구분 지상권 등기를 할 수 없다. 했는데 맞는 얘기다. 왜?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 이렇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어디 위에 이렇게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토지 위 이 상하 어떤 상하 공간을 뭐예요? 공간에 자 뭐하고 뭐를 일단 뭐예요? 수목은 빼고 건물과 자 공작물을 뭐예요? 자 소유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어떤 그래서 학자가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자 어디 있고 이렇게 층계가 있는 뭐예요? 층계가 있는 구분 건물이라는 점. 그럼 층계가 층계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하니까 뭐라고 이거 계층이죠? 이 계층적 구분 건물에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건물이니까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해야지. 절대 건물은 자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거기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산정보 조직에 의한 등기할 수는 없다. 말도 안 되니까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변경 등기 신청서의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3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할 때는 못할 경우에도 주등기에 의해서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부기등기 못하고 주등기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뭐 당연히 사용자 등록 해야지. 자, 뭐 할 때는 전세권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등본, 당사자는 미래 사용자 등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4번 틀렸다. 넘기세요. 자, 90페이지에 40번을 발표합니다. 저당권 얘기죠? 저당권 얘기인데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거하고 쌀을 빌렸다는 게 쌀을. 뭘 빌렸다고? 쌀을 빌린 거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도 뭐예요? 가능하다는 점. 근데 다만,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액을 꼭 써야 되니까 그 평가액, 쌀값은 꼭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다섯 개라면 등기 신청인이 공동담보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으로 작성한다.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 작성한다. 3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절대 뭐예요? 채무자를 안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채무자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대지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만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건물만 저당권 없다. 소유권 이전기 없다. 맞다. 그 다음에 자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기 할 때는 돈 이전하니까 양도세라 그랬죠?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1번 저당권에 대해서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등기 아래 부기 등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공유지분 저당권 있다는 게요. 부동산 일부는 없고 공유지분 저당권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있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있는 게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 잊었는 게 근저당권 있는 게 나오면 항상 앞에 이 뒤에 세 가지가 붙어요. 하나는 뭐예요? 부기등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과 함께 뭐 한다고? 함께 이전한다라는 취지, 뜻을 쓰고 세 번째는 채무자의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서나 물상보증의 승낙서 있죠? 그 다음에 내용증명 같은 채권 양도 통지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항상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전되기 뒤에는 요 말만 와야 돼요. 요 말만. 그래서 여기 몇 번에 4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 뜻을 써라죠. 그 다음에 4번 뭐예요? 1번과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할 때는 그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를 한다. 주등기 아니라 뭐라고? 부기등기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인축했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그 건물은 뭐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건물값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3번이 옳은 것이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43번을 뭐예요? 별표에 보시면 자, 이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담보권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 특정 일부 객체로 저당권 등기 없다. 절대 뭐예요? 이 담보물권은 용인물권과 반대로
어디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 등기 못한다. 공유지분 있죠? 공유지분에서는 저당권 등기 가능하고. 자, 중복이 가능해요. 왜? 점유를 안 하니까. 중복이 가능하니까. 뭐하고 반대다? 용익물권하고 반대다. 그래서 1번 일부 없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하고 한 경우 그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부기등기를 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라는 저당권 일부 등기 가능해요, 이거. 자, 뭐하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 등기 가능하다는 쪽. 그럼 일단 잘 모르면 뭐가 나오면 그냥 대위 나오면 뭐라고? 대위 나무 있다 그냥. 어? 모르면 대위 나무 있다. 대위변제 가능해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4번은 뭐예요? 4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동그라미 전에. 전이죠. 그럼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결산기까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채권을 뭐예요? 결산기까지 담보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정한 이 결산기죠? 이 결산기 되기 전에도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고 결산기 후에도 뭐예요? 이전할 수 있는데 이 후라면 이제 뭐예요? 후라면 당연히 뭐예요? 돈을 갚으라는 채권이 생기니까 여기는 뭐예요? 원인을 쓸 때 이 근저당권 연등기 원인을 쓸 때 여기는 뭐예요? 계약양도예요. 뭐라 쓴다? 계약 뭐예요? 계약양도라고 쓴다. 계약양도. 근데 이제 후라면 뭐예요? 이제 채권이 생겼죠? 돈 갚으라는 채권이 생겼으니까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이렇게 채권이란 말을 쓴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뭐예요? 내용이 뭔데? 자,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담보 채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이를 이라는 게 어떨 때는 뭐예요? 국어가 딸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국어가 딸려서. 그래서 이를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를이 뭐예요?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연계할 수는 없지. 왜? 전이니까 채권이 생기지 않는데 피담보 채권 양도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근저당권이 있는 게 나오죠? 잘 보세요. 자 아까 거기 자 뭐가 그 91페이지에 그 41번 보면 다시 91페이지에 몇 번 보면 41번 보면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저당권이 있는 게 나오죠? 그 저당권이 있는 자 7번 보세요. 이렇게 저당권이랑 근저당권이 있는 게 나오면 항상 뒤에 뭐라고 부기등기라고 써있다든가 아니면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라고 써있다든가 이 채무자의 승낙서 내지 말라고 써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자 91페이지에 몇 번은 41번에 동그라미 3번은 저당권 연기 뒤에 뭐라고 돼있다고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 뜻을 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92페이지에 43번에 뭐예요? 43번에 거기 5번 보면 근저당권 연기 써있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이면 그의 승낙서를 제공한다 써있죠? 그 승낙서 내라 했어요. 승낙서 내지 말라 했어요. 승낙서 내지 말라는 게요. 여튼간에 이렇게 뭐예요. 무슨 말이 나오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연기 나오면 항상 뒤에 몇 개만 써있다고? 요 세 개만 써있어. 요 세 개만 써있는데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 시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아니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연기 할 때는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한다고 쓴다. 아니 뭐예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연등기 할 때는 자 채무자의 승낙서나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를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내지 말라는 게 이렇게 써있다는 게요. 근데 지금 방금 여기 어디에는 43번에 5번에는 근저당권 연등기 나왔죠? 근데 그 승낙서 내라고 써있죠? 그 틀린 말이라는 게 승낙서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내지 말라는 게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고 병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을이란 사람이 임차권자야. 임차권이 전등기 할 때 이 채권이 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새로운 이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죠? 그 새로운 임차인이 뭐예요? 임대인한테 뭐예요? 자, 그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대항력이야. 그럼 항상 임차권이 전등기 할 때는 이 임대인의 뭐예요? 이 사람의 뭘? 승낙서를 내야 되겠죠? 근데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있고 병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자 저당권자야. 이 저당권이 전등기 할 때는 이건 물권이야. 다만 채권 양도가 내포돼 있으니까 왜?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이 병이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저당권자가 됐죠? 그 이 병이 얘한테 뭐예요? 자 나한테 돈 갚으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를 뭐예요? 이 병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건 물권에 잊었는 게 아니니까 등기소에 내라고 내지 말라고. 등기소에 내지 말라는 게 채무자의 승낙서는 제출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시험 지문에 저당권이랑 근저당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근저당권 잊었는 게 저당권 잊었는 게가 보이면 항상 뒤에는 몇 개만 써 있다고 요 세 개만 써 있는 거예요. 세 개만. 응? 자, 세 개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승낙서 낸다고 안 낸다고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4번을 별표합니다. 담보물권에 대해서 뭐라고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그 담보물권 틀린 거인데 유치권은 뭐예요? 부동산 유치권이 성립이나 이전에는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말 되죠? 왜?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절대 뭐가 들어가면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1번, 2번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 등기할 때는 채권자별로 뭐예요? 구분해서 기록한다. 틀린 얘기예요. 니은이 꼭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할 사항은 이 최단기로 이렇게 최단기로 50 다음에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뭐예요? 저당하라. 자, 이렇게 기억해보자. 무슨 얘기예요? 채권액과 채권책은 단일하게 기록하지 구분해서 기록하지 말라니. 구분해서. 무슨 얘기인데 만약에 뭐예요? 무슨 등기할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할 때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근저당 등기하죠? 그럼 채권액과 채권액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뭐예요? 채권액을 쓰는데 채권액을 뭐예요? 자,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뭐예요? 1억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단일하게 써야지. 단일하게 딱 써야지 뭐예요? 채권자가 3명 있다 그래서 A 4천, B 4천, C 4천 이렇게 나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게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빌려갔는지 딱 단일하게 뭐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고 최단기 채권 채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해야지 구분해서 나눠 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뭘 작성하라고? 공동 담보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하라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를 꼭 하라고? 채무자 표시를 꼭 하라고. 그게 기본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니은이 들어가라고 틀린 거니까. 디귿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쌀 빌리기 위해서 채권을 담보라고 해서 쌀과 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등기 뭐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니은도 틀렸고 뭐예요? 디귿도 틀렸다는 게 니은 디귿 틀렸죠?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채권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지 않. 자, 근저당 등기할 때는 채권 채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써야 되죠? 이거 필요사항이니까. 근데 존속기간은 그러지 않다. 이거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근저당 등기, 자, 등기 설정 등기의 원인에는 그 설정 계약을 기재하고 기본 계약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근저당 등기할 때는 뭐예요? 약소금 지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뭐예요? 기초 계약이 있는데 그건 안 써도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하면 뭐예요? 답은 뭐라고? 자, 니은하고 뭐예요? 니은하고 뭐가? 디귿 있죠? 니은과 디귿. 니은은 뭐예요? 니은은 구분 때문에 틀렸고 디귿은 뭐라고?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 45번 뭐예요? 근저당 변경 등기에서 틀린 거랬어요.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 그의 승낙서나 대항안을 재판 등본을 뭐예요? 첨부할 때 한해서만 부기등기해요. 만약에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거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 동그라미 전이라 그랬죠? 전이라면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냥 계약 인수해야.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해서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 포기를 원인한 변경,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배운 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안 배운 거 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감액 나오죠? 감액 나오면 근저당 변경 등기에 따른 변경 등기 할 때 설정자의 소유권자의 인감률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감액이니까. 인감률 언제 내는 거예요? 증액할 때만 내지. 증액은 동그라미 치잖아. 감액은 뭐가 없어요?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죠? 그거 시험장에 가서 생각 안 나. 생각하는 게 항상 뭐가 나오면 증액은 나오면 증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증액 나오죠? 동그라미 보이면 뭐예요? 인감용 소유자가 뭐라고? 인감용 의무자가 소유자라는 게요. 감액은 감자는 뭐예요? 감자는 증자가 아니니까 이건 반대라는 게요. 누가 그 소유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증축된 건물의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로 증축된 경우에 꼭 뭐예요? 변경기만 하면 되지 별도의 효력이 미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다 그러면 진다는 얘기예요. 넘기세요. 자, 46번을 뭐예요? 46번을 별표합니다. 그 46번을 별표하면 뭐라고 했어요? 자,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계상에 올 것을 모두 오라 했는데, 1번의 기억의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이에요. 네, 항상 민법 시간에 든 거지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지만, 임차권의 지상권의 지소는 요소가 아니지만, 지상권의,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다 그랬죠? 그래서 차임은 요소예요. 근데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효권의 승역지, 지효권의 승역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과 요역지 표시 있죠? 승역지의 설정 목적과 범위, 맞는 얘기다. 이게 맞는 얘기. 니은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디귿의 전세권과 설정 범위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니을번의 임차권은 존속기간 들어가면 안 되고. 자, 거기 그 미은번에 뭐예요? 변제기는 임의적이라 했죠? 자, 뭐만 답이다? 2번만 답이다. 자, 47번은 뭐예요? 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했어요. 임차권 연등기죠? 전대는 당연히 부기등기고. 자, 거기 동그라미 번에 그 구분 임차권 보세요. 구분 임차권. 그 구분 임차권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구분 임차권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죠? 왜? 우리 등기법에 구분자 들어간 건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분 건물. 또 하나는 뭐라고? 구분 지상권. 구분 건물과 뭐라고? 구분 지상권 두 개뿐이 없다니까. 다 들어봤어. 왜냐면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 들어봤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또 해설 보면 웬만한 것도 다 알아. 내가 이런 생각도 해. 야, 내가 어떤 사람은 앉아갖고 막 자기 머리를 양고, 막 머리를 막 치고. 좋아. 너무 놀랬습니다. 그나마 지금 시험에 필요한 세포가 있는데 그것까지 죽이려고 지금. 머리를 보여야 됩니다, 머리를. 자, 구분자들한 건 못 분였다고? 구분 지상권하고 뭐예요? 구분 건물하고. 딱 두 개뿐이 없어요.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절대 구분 지상권 없어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자, 당연히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은 그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이 주택임차권이 경제된 경우 그 등기를 기초로 임차권에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지. 그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야. 자, 하여튼 뭐예요? 용익물권하고 용익권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다만 권리가 소멸되는데 뭐 때문에? 대항력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등기를 기초로 전개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 선 밑에 부지 있죠?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자, 송전선의 존속기간이 가능해요. 왜? 7년 전에, 자, 이 임차권의 최장기간 20년이 삭제되고 불합집한 경우가 없어요.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고, 불합집간도 가능하다는 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서 내는 건 언제 낸다 그랬어요? 거래해줬는 게 지상권이죠? 임차권일 때 안 내요. 뭘 때는 내고 지상권일 때만 내요. 지상권. 그래서 첨부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 그래서 1번만 옳다. 그러면 거기 48번은 뭐 임차권 등기명령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죠? 외울 거 없어. 그냥 반드시 등기부상의 기록사항이 아닌 건 반드시 기록사항이 아닌 건 존속기간뿐이 없어. 무조건 뭐가 나오면 존속기간은 반드시 쓰는 게 아니야. 언제만 쓰는 거라고?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쓰지 반드시 쓰는 게 아니니까 그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외우지도 말고 무조건 반드시 안 써도 되는 거 물어보면 뭐가 답이라고? 존속기간이 답이다는 게 등기부상에 안 써도 되는 거 하면 반드시 안 써도 되는 거 등자 그 존속기간 자 존속기간이다. 자, 그다음에 49번을 별표합니다. 49번을 별표해 주시고 그 49번을 별표해 보시면 자 뭐라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하죠? 지분을 기재합니다. 지분. 그 다음에 방금 아까 봤죠? 2번 임차권의 등기명령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뭐예요? 등기가 되면 그 등기를 기초로 임차권에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몇 번이? 2번이 뭐예요? 2번이 당연히 답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일정한 금액을 목조로 하자는 채권담보리란 저당권 있죠? 쌀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부동산을 제거했으면 평가약세란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 승역지 소유권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 경우에 등기 원인의 뭐예요? 약정이 있다는 건 임의적 사항이죠? 그 임의적 사항은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5번에
자, 구분 건물에 신축해서 양도한 자가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자,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권과 공동으로 대지 소유권에 관한 거 있죠? 이전 기그 우리가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에요, 사후 취득. 자, 이건 몰라세요. 하여튼, 자, 사후에 나, 그래서 또 우리 건축업자들, 이 메이저 건설회사들이, 자, 이 건물 돈을 뭐에 빨리 돌리기 위해서 건물만 보존되게 마치고 땅 사용료는 나중에 한 2, 3년 후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5번 볼 거 없고, 이 49번을 왜 별표하고 보자 하는 이유는, 그 임차권,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니까 그 등기를 기초로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이걸 한번 다시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구분 건물은 아까 했죠? 앞에서.